자, 뉴스타파가 전문을 공개한 이후에 정치권의 공방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대 수혜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가 드러나면서 대선 공작의 실체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의도적인 허위 보도 사실 또한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큰 범죄자라도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발뺌하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혹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말을 아끼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신앙님 녹음은 들어봤더니 입에서 훅 넘겨봤는데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거든요. 녹음 파일이 공개됐는데도 계속 지금 공격하는 거죠. 정치 공작이라고 장제원 의원이 가방에서 폐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방통위가 조치를 내리고 고발하고 검찰 수사가 그냥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저 녹취 파일을 구했을 텐데. 근데도 이거 무슨 명목으로 신앙님을 구속을 해? 뭔지로?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나고 뭔지가 되지? 명예훼손? 누구의 명예를? 공작도 아니고 조작이다. 네, 윤종 의원님, 양측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이 사건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녹취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이분이 자기의 책세 권을 김만배 씨가 1억 6,500만 원에 사줬다. 이게 네. 드러나면서 결국 대가성 문제가 지금 불거진 거거든요. 예. 그동안 이런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다가 결국 결정적으로 김만배 씨의 어떤 진술, 그리고 김만배 씨가 본인이 검찰 수사에서 뭐 조금 조미료를 쳤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도 이미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1억 6,500만 원, 책 3권짜리를 1억 6,500만 원에 줬다라는 것은 뭔가 대가성을 한게 아니냐. 그리고 6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대선 3일 전에 공개한 것은 대선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한게 아닌가. 사실 정말 두 사람의 대선 결과도 아주 초박빙이었지만 이 하나의 사실 자체가 완전히 어떤 판을 넘길 수 있는, 즉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다라는 게 사실은 당시의 여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믿었던 말이에요. 그걸 확신해주는 그런 녹음 녹취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그 본인 내내 당 저 이 후보가 뽑히고 내내 겪어왔던 문제가 뭐냐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다라는 프레임이 본인을 짓눌렀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뭐 한 네 분 정도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을 받아왔었는데 이거를 뒤넘길 수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이 커피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몸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피워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떤 쌓여있던 대장동의 몸통이라는 어떤 문제가 조금 희석화되는 거예요. 저 그렇다면 누가 득을 받느냐, 이걸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민주당은 이걸 몰랐던가? 왜 특히 이게 보도되자마자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이걸 한 시간 만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다른 모든 언론보다 제일 빨리 이걸 갖다가 이제 같이 올립니다. 네. 그리고 널리 널리 퍼뜨려 주세요.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이걸 갖다가 페이스북,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과연 이 녹취록 공개와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공개, 그다음에 민주당의 대응, 이런 연속적인 과정을 놓고 볼 때는 결국 이 김만배 씨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뭔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는가. 그건 이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뭔가 좀 규명해내야겠죠. 네, 결국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될 텐데요.